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뽑는 시험에 단독으로 지원한 전 시의원이 합격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응시 인원이 한 명이더라도 재공고하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단서가 붙은 데다 응시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자원봉사센터장을 뽑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채용 공고문입니다. 선발 인원과 응시 인원이 동일할 경우, 즉 한 명만 응시하더라도 재공고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뽑는 이전 채용 공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합격한 센터장은 전 순천시 의원. 홀로 응시한 뒤 합격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의도성이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부적절한 이번 채용을 철회해야 하고 전남도 등 상급기관은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시 자격도 논란입니다. 채용된 센터장은 여러 자격 요건 중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했다는 항목을 골라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봉사단체는 서류 심사 하루 전날 순천시의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자격 요건이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한 이후에 임원으로 10년을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서류 심사한 날 모든 서류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서류 심사잖아요. 그때로 봤을 때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상당 기간제 공무원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은 4천만 원 중반대의 연봉을 받고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